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국내 액화 천연가스 전문 선사인 현대 LNG 해운이 현대 삼호중공업의 초대형 LPG 운반선 한 척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 LNG 해운은 최근 86,000m³급 초대형 LPG 운반선 한 척을 현대 삼호중공업에 건조 주문했다고 합니다. 신조선은 LP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으로 배기 가스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 없이도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대 LNG 해운은 현대 삼호중공업에 8,100만 달러, 한화 약 905억 원의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은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에 선조사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조 발주는 스페인 에너지 기업 랩솔과 장기 용선 입찰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고 합니다. 랩솔은 지난 3월 최대 30개 선조사들로부터 용선 입찰 참가 의향서를 받은 뒤 현대 LNG 해운과 노르웨이 크누센 OAS 시핑을 최종 후보로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단 한 척의 용선 계약을 추진하는데 신조선이나 기존 선박 중 17만 3천에서 18만 큐빅미터급 투스트로크 멤브레인 타입 선박을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서 선조들이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현대 LNG 해운이 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쟁력이 있는 용선 조건이 한몫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현대 LNG 해운이 올해 들어 LNG선과 LPG선을 어역적으로 발주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대 LNG 해운은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IMM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14년 6월에 컨소시엄을 꾸려 경영난을 겪고 있던 HMM의 가스선 사업부를 1조 원의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설립됐습니다. 현재 8개의 LNG 운반선을 거래하고 있으며 연간 500만 톤의 LNG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현대 LNG 해운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올해 조선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력을 줄여온 업계에서는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한다 해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업황 불확실성과 수익성 문제로 인원 충원도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1분기 전체 직원 수는 3만 896명이라고 합니다. 불과 3개월 전인 2020년 말보다 851명 줄었습니다. 정년퇴임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 감소 인원 영향이 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경우 희망퇴직 숫자가 일부 반영됐다고 합니다. 2020년 이전 현황은 공시되지 않은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보면 7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직원 수가 각각 4,557명, 3,692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조선업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꾸준히 구조조정을 단행해 인력을 대폭 감축한 탓입니다. 수주급감으로 실적과 재무구조가 악화된 조선사는 그동안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조선산업은 올해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선박 신조 발주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3년에서 20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중장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신조 발주량은 2020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연평균 약 1,200척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주가 확대돼도 조선사 인력이 매년 줄면서 충분한 건조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를 노리고 있는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같은 해양 플랜트의 경우 건조 기간이 3.5년에서 4년으로 길고 인력도 기존 상선보다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해양플랜트가 발주 가뭄에 시달리면서 3사의 해양플랜트 인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인력은 2017년 2000명에서 올해 900명으로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수주 증가가 예상된다고 해도 조선산업 특성상 인력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조선업은 고정비가 큰 산업으로 인건비가 선박 건조 비용의 20%가량을 차지합니다. 배를 만들 때 쓰이는 쿠팡과 비슷한 비중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비용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조선사들이 아직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력 충원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1분기 각각 5,068억 원, 2,12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선사 인력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수주가 증가하면 이 인력으로 건조가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도 향후 수주가 대폭 늘어난다고 해도 2010년대 초반 같은 초호황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래의 수주를 염두에 두고 인력을 늘렸다가 또 불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인력을 늘리자니 고정비가 두렵고 신규 인력 투입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수주받은 선박들 납기 일자를 맞추기가 힘들 것 같고 현재 저도 조선소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조선소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신규 인원 유입이 전혀 되지 않아 심각한 인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신규 인원 유입이 없다면 수주받은 선박들도 결국 계약된 인도일까지 납기 일을 맞추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규 인원 유입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그분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위험천만한 조선 현장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분들의 시급이 적어도 편의점에서 알바로 일하는 분들보다는 월등하게 많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조선 기술을 배워 돈을 벌려는 젊은 인력들도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기능직으로 일하는 분들이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의 시급이랑 별 차이가 없다면 누가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할까요? 한국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조선소 신규 인력 유입과 조선소 기능직 분들의 임금 문제는 한국 조선이 빠른 시간 내에 꼭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지금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국 한국 조선의 기술력도 중국에게 넘어가는 구조를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